유미야, 오늘 컨셉은 꾸안꾸야! 쇼핑이다! 세수는 꼭 하고 자야 해! 여러분, 모두 진정하세요. 마음의 평화. 제니츠, 나 수영할 줄 몰라. 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07학번 성우로 일하고 있는 김연우입니다. 알았어. 너 많이 만들어줘. 제니츠. 손을 내서 물에서 시작해 티존을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내야 해. 자, 들어봐. 나쁜 뜻은 없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수업을 들었던 공간 외에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1학년, 2학년 정도 말고는 과방 가기도 조금 어색하고 근데 그때 DVD를 볼 수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건물에 시어터가 있단 말이죠. 저희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우 동아리 온보이싱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온보이싱에 동아리방이 있지만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동아리방이 없었고 항상 100주년 기념관 시어터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 모임 나갈 때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항상 거기서 모이고 수다도 떨고 공연 연습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아무래도 성우 동아리 온보이싱에 가입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진짜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음성 연기의 재미를 알게 돼서 지금 제가 직업으로 삼은 성우의 길을 오게 됐기 때문에 동아리가 정말 운명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우가 되기를 결심한 데에는 동아리 활동의 영향이 일단 제일 컸고 저희 부모님도 항상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계기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을 가서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에 가는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가 정말 즐겁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성우가 재밌겠다 싶어서 저는 교환학생 다녀와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일단 너무 행복했고 또 거기서 진로 탐색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한 4시 반부터인가 그냥 TV에서 다들 만화 영화를 보고 다음날 학교 오면은 어제 세일러문이 어떻게 됐어? 어제 뭐가 어떻게 됐어? 그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얘기하고 이러던 시절이어서 저도 만화 영화를 정말 많이 봤고 저희 대학 그 폭풍의 언덕 담벼락에 저희 동아리 공연 포스터를 처음 보고 그게 소년탐정 김전일 애니메이션 더빙 공연 포스터였어요.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저 동아리 들어가 보면 재밌겠다 해서 들어간 거였고 정말 소원 성취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작품을 많이 동아리에서도 했고 저를 뽑아준 대원방송은 또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에요. 그래서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애니메이션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프리랜서가 돼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애니메이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고 이쪽에서 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구연동화 할 때랑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그리고 대학교 성우 동아리 활동할 때 말고는 굉장히 평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말투나 분위기나 이런 것도요. 일할 때 목소리도
사람들마다 제 목소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피디님마다 다르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귀엽고 여리여리한 쪽으로 주로 캐스팅을 해주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털털하고 좀 강한 캐릭터에도 많이 캐스팅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는 학교에서 제가 이 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재밌겠다 싶은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전공 수업도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로도 이어졌고 저는 또 남편도 CC거든요. 그래서 네, 애교심이 있습니다. 온보이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학기 한두 번 정도씩 라이브 더빙 공연을 했었고요. 저는 그 공연이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음성 연기도 재밌었고 그걸 또 라이브로 관객 여러분과 또 함께 하면서 그런 어떤 생생한 열기와 재밌더라고요. 라이브의 묘미 같은 것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재밌는 추억으로 남는 제가 행사의 여왕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동아리 분들이랑 정말 많이 놀러 다녔어요. 진짜 MT도 되게 특별한 MT 기억이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20권으로 MT를 가서 밤에 20권 쫙 조명 켠 크리스마스 시즌 조명도 구경하고 성년의 날에도 사실 뭐 기대도 안 했었는데 동아리방 가니까 선배님들이 쫙 성년의 날 축하한다고 장미도 쪼고 케이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공연도 너무 좋은 추억이고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게 동아리를 제가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 그게 아무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지금 이준비에 올인하기도 벅찬데 그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붙는 사람들도 있고 한 10년 공부해서 붙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이게 대중이 없어서 4년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원방송 4기 공채성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 선생님이랑 캐로로의 캐로로 선배님이랑 같이 제가 그분들과 소꿉친구 역할? 그렇게 3인방으로 나온 적도 있고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그 방송국의 전속이었기 때문에 신인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대원에서 전속 기간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선 연기를 한다는 거는 현실의 저만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고 특히 성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걸로도 될 수 있고 성별, 연령 진짜 어떤 제한 없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연기 외에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우의 목소리들을 은근히 정말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도 길 가다가 제 목소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친구가 뭐 어디서 네 목소리 들었어? 그러면 되게 뿌듯하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마다 각각 다 매력이 있고 또 얽힌 추억과 사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하나 이런 걸 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언급하는 캐릭터가 오버워치의 솜브라고 그래서 제가 솜브라 뭐 뿍! 바간돌라스루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솜브라라는 캐릭터는 오버워치 게임이 한창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블리자드 콘에서 진짜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한국 유저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솜브라 덕분에 인게임 녹음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할 수 있었거든요. 오버워치 팬 페스티벌 무대에서 여러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에코앤 안이라는 사극 컨셉으로 저희가 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실제로 뭘 찍어보기도 했고 재밌는 경험을 솜브라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식으로 녹음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어떤 특별한 추억을 저한테 주었다면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선배님의 롤모델은 저는 예전에 존경하는 성우 선배님을 뽑으라는 질문에 짱구는 못 말려 박영남 선생님을 뽑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신만의 정말 강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성우가 되고 싶어서 뽑았었고요. 박영남 선생님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선배님들이 저의 롤모델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오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망생인데 제 목소리에 너무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제 목소리만의 특색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도 어떤 분은 너는 정말 목소리가 평범하고 특색이 없어서 연기를 진짜 잘해야 돼 그런 분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너는 목소리가 진짜 특이하고 기억에 남아서 그냥 TV 보다가 목소리 나오면 알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셨고 제 목소리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개성이 확 있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무슨 연기 관련 만화에서 막 너라는 배우는 하얀 스케치북 같아. 뭐든지 그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지금?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예뻐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은 선배님의 재능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근데 나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다 한 번씩 도전을 해보세요. 막 거창하게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맛보기라도 관련된 동아리에 가본다든가 관련된 뭐 원데이 클래스라도 가본다든가 조금씩 맛보기라도 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여기에 흥미가 있네? 흥미가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이거 조금 소질이 있는 것도 같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씩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은 많은데 조금 불안정할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불안정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해보고 싶을 만큼 이게 재밌으면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관심이 있는 상태니까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떨지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해보시고 재밌겠다 하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졸업하고 한참 된 지금도 제가 우리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있고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만큼 학교 다니시는 동안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즐거운 추억을 최대한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나 뭐 진로 관련해서든 뭐든 내가 대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특히 우리 학교 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시면서 정말 꽉꽉 찬 진짜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배들이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시간이 정말 돌아오지 않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선택할 만큼 성우라는 직업이 저한테 직업이 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일은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은 즐겁습니다.